윤소아 의원 신문화 주십시오.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김종정이 2013년 10월 쯤 차관에 내정된 뒤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최순실을 소개받았다고 이야기했죠. 아, 그건 와전된 겁니다. 그래요? 예. 김기춘 증인. 아, 그동안 동료 의원들께서 김영한 고인이 되신 분의 비망록 내지는 뭐 업무일지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이야기할 때마다 부정을 계속하시고 있어요. 모르고. 그런데 스스로 아까 질문에 말미에 이런 말 이렇게 발언하셨죠. 후배로서 안타깝다. 그런데 급서 그렇게 급하게 유명을 달리함을 말하는 거죠. 무슨 급서를 하는데 의도를 가지고 작성했다고 보지 않는다. 스스로 그렇게 발언한 속기록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즉 이 돌아가신 분은 김기춘 증인의 이 음해를 하려고 이것을 작성한 것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의도를 갖고 했지 않을 것이다. 아, 예. 그렇게 거기,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씀.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정우성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 뭐 할 때 그때 뭐 선생님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와대 그때 4월 16일 상황 비서관들. 네, 네, 네. 그런데 아까 증인의 전립선 무엇입니까? 치료받으러 세브란스. 네, 네. 2013년. 예, 예. 네. 7월 이야기하면서 날짜 계속 네. 또박또박 이야기하면서 네. 본인의 건강에 네. 대해 부분에서 그렇게 날짜까지 여기서 강조하면서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 304명의 우리 어린이들이 죽어간 그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그것의 부분에서 기억이 안 난다?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억이 또렷한데 이것이 그리고 대통령은 머리 만지고 있고 그날 당일날 이 부분에서 서급함을 네. 네. 죄송합니다. 이 제가 수술한 날짜 이번 날 날짜는 이거 병원에서 받은 이 됐습니다. 저 진단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고요. 그날 됐습니다. 일도 제가 거짓말 하지는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국민들이요 할 말을 있게 만드는 증인입니다. 고영태 증인, 차은병은 헬스장을 이용했다고 하셨는데 네. 매일 가셨나요? 아닙니다. 매일 가지 않았습니다. 예. 처음 회원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그 사우나는 그 정회원 많이 갔죠? 네. 예. 고영태 증인은 정회원 아니셨죠? 거기 뭐 헬스장이 있으니 네, 네. 뭐 운동하려면 운동해라 그래서 갔던 건데 사실은 거기에서 사람을 마주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운동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근데 뭐 어깨에 문신이 있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좀 와전돼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헬스장 대표 송무 씨하고도 가까운 사이 아닙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래요? 그때 최순실 씨도 같이 헬스장 다녔나요? 한 번인가 봤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차은병원을 자주 다닌 것은 알고 계시죠? 차은병원을 다니는 건 못 봤고요. 그 차음에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네. 밑에 그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데 네. 자주 다니는 자주 다닌 걸로 예, 파악이 돼서 예. 최순실 씨 혹시 들으신 거라도 차은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뭐 받았다든가 이런 거 혹시 이야기 들은 거 없어요? 네, 거기서는 못 들었고요. 개별적으로 그 순천향병원에서 뭐 눈 수술이라든지 그런 걸 했다고 들었습니다. 순천향병원에서 네. 네 고맙습니다. 차은병원 김상만 의사라고 혹시 만나본 적 있어요? 모릅니다. 네. 혹시 차은병원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닌다는 이야기는 그 뭐 꼭 대통령 전이라도 그 전혀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전혀 못 들었습니다.
최순실이 김영재 성형외과를 가는 것을 보거나 다닌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혹시 그 강남구청 사거리에 있는 네, 네, 그쪽에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몇 번 거기를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김영재 그 성형외과 원장이나 그 부인 등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전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은? 뭐 그 언론에 나왔을 때 어떤 실을 개발해서 했다는 그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실을 뭐 최순실 씨한테 뭐 이야기 들은. 네. 네.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보톡스나 필러, 리프팅 같은 시술을 받은 것을 본 적이 있거나 뭐 그런 걸 받았다 이런 좀 이야기 들어본 게 있어요? 그 항상 같은 얼굴이어서요. 제가 느낀 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시술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비타민 주사를 자주 맞는 거는 자주 맞는 거는 네. 최순실 씨가 태반 주사, 백옥 주사, 감초 주사 뭐 그때는 이런 전문적인 것을 몰랐겠죠. 주사를 맞거나 본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비타민 주사를 네, 자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받은 최순실 씨가 오늘 공황장애를 이유로 안으로 공황장애 앓고 있다. 여기는 아까는 뭐 공항이라고 하고 에어포트 장애라고 이렇게 내가 잘못 표기했는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아,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최순실이 주기적으로 먹는 약이 있다거나 주사를 맞았다. 하여튼 그런 영양제 같은 거 주사를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는 네, 아까, 예. 그 비타민 주사를 자주 맞는 예, 걸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 최순실이 자주 가는 미용실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 미용실 오늘도 원장을 혹시 알거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미용실 원장이 내 헤어와 메이크업을 한다는 뭐 이런 거 모르시겠고. 네네. TV 조선에 어떤 제보를 할 동영상인가 녹취입니까 자료입니까? 동영상과 그 전에 그 국정농단에 쓰여진 그런 자료들 뭐 그런 자료도 저도 정확하게 어떤 자료가 국정농단용인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걸 다 모았다가 제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 제보를 저한테. 네. 예. 윤소환 방송 중이라고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